반갑습니다. 저희 삼진어묵의 박용준이고요. 저희 삼진어묵은 선대이신 할아버님께서 시작하셨고 2대이신 아버지, 저 이렇게 해서 3대째 70년 동안 어묵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어묵 회사입니다. 아,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 집이 공장 안에 있을 정도로 공장을 오랫동안 봐왔었고 공장이 거의 삶이었거든요. 직접 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경험하다 보면 아,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반발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집이 공장 안에 있었거든요. 제가 공장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조금 생산하던 게 비위생적이고 이물질도 많이 보고 벌레도 많이 보고 냄새도 많이 나고 친구들이 맨날 오뎅 냄새 난다고 제 옷에도 냄새 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3D 업종 같아 보였거든요, 어릴 때도. 그리고 매일 새벽같이 일하시고 매일 밤늦게까지 작업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들어 보였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간의 수공업 딱 들어맞았던 회사가 저희 회사였던 거죠. 일단 저희 할아버님께서 일본에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셨고 배를 타고 많이 다녔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어묵을 생산하는 기술을 배웠고 당시에 영도에 이제 공간이 좀 때마침 있어서 거기서 어묵을 생산한 것들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또 때마침 그 앞에 수산센터가 있었습니다. 수산도가가 지금 롯데백화점 관복종 자리에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생선을 구하고 그 어깨너머로 배웠던 기술을 가지고 어묵을 만들어서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와서 수요가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때 어묵을 이렇게 튀겨서 제공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셨다는데 그때는 뭐 기름도 딱히 없어서 고래기름 같은 거를 써서 또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도에 있어서 거기에 드럼통 같은 걸 빌려가지고 고래기름을 튀겨서 이렇게 어묵을 만들었었고요. 생선들은 그냥 막 너무 그냥 많이 났었대요. 수산도가가 근처에 있어서 직접 손으로 그거 생선들을 짜고 수건으로 닦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다 빚어가지고 만들어서 튀겨냈었고요. 지금 어시장 센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수산시장 센터가 당시에는 그 인근에 있었거든요. 다리 하나만 넘어가면 됐었고 지금 롯데백화점 광복점 자리에 수산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리어카를 실어서 다리를 넘어와서 바로 조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혼자서 그 리어카를 끌고 가기가 힘들어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던 뒷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5원, 10원씩 받고 일하신 분들이 영도 딸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생선들을 실어서 리어카를 갈 때마다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또 도착하면은 거기에 아주머니들이 자판을 깔고 앉아가지고 생선들 조업을 하고 또 그거를 어묵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수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당시에 기계로 하진 않았지만 천이나 한겁들을 들고 이렇게 짜내면서 수세 처리를 하셔서 어묵의 원료 베이스를 만드셔가지고 당시에 어묵 칼로 다 수제로 만드셨고 그런 칼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만들었던 게 그때 당시의 어묵이고 당시 어묵들이 또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세공 어묵이라고 합니다. 되게 모양도 이쁘고 그런 이쁜 모양들을 만들어냈을 때 저희 옆에 대한 도기 회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당시에 되게 유명하신 화가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포장지에 그림도 그려주고 어묵 받아가시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저희 아버님께서 맡았었던 게 아니라 큰아버님이 계셨고 저희 아버지가 4남 2녀 중에서 막내십니다. 첫 번째 큰아버님께서 공장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맡았다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조금 힘들었던 게 손으로 다 빚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사람 관리도 힘들고 매출을 일으키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 수분 관리도 잘 안 되고 해서 거의 회사가 힘든 지경에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그냥 망하게 할 수는 없고 또 누가 할 수 없을까 해서 저희 아버지가 막내시고 또 어머니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할아버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서 있게 됐었고요. 그때가 다시 또 어묵의 전성기가 왔던 것 같아요. 1990년도쯤에는 대부분이 그런 생산시설을 넣어서 사람을 손으로 생산하는 게 아닌 설비를 통해서 생산하는 시대가 왔고요. 1988년도에 88올림픽이 또 큰 계기가 됐던 게 비위생적으로 생산하던 것들을 전부 다 위생적으로 생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부에서 위생 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의 기사들을 보면 항상 위생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로 사람이 못 먹는 음식 이렇게 해서 올라왔었는데 이후에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88올림픽 이후로 위생적인 부분이 잡히고 또 1990년대에 산업화가 되면서 설비들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고 2000년도에는 이제 물류들이 막 전국 많이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더 많이 성장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셨던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도 때까지는
어묵의 산업화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먹거리가 없을 때 저렴한 먹거리원으로 이제 어묵이 태동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조업자도 그렇고 전체적인 생산자의 마인드가 젓갈을 생산하고 생선이잖아요. 생선을 작업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위생이란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그냥 생산해서 팔아도 팔리기 때문에 그런 산업적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비위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싸게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위생 개념으로 또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던 시절에 이제 젓갈로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내 사람들이 찾으니까 흔히 말하는 좀 길거리 음식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위생 개념이 생겨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마보코라는 제품이 찐 제품입니다. 찐 어묵 제품이고 그거를 불에 또 화로에 이렇게 구워서 먹던 문화가 되게 예전부터 있었고요. 일본은 그 전쟁 때 에도 시절에 전쟁이 많이 있었을 때 전쟁 식량으로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생선을 선택하게 됐고 일본 자체가 폐쇄적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육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던 구조다 보니까 점점 더 생선을 많이 활용해서 먹자, 생선을 먹는 방식 중에서 보존을 오래 해서 먹을 수 있는 방식이 이 가마보코였습니다. 소금에 절여가지고 먹다 보니까 아 이게 오래 가는구나 해서 시작했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 절여서 구워 먹던지 이렇게 했던 게 많이 유행을 했고 그거를 이제는 좀 더 고급스럽게 먹기 위해서 오뎅이라는 문화를 만들어서 탕에 여러 가지로 하는 관동 스타일이라고 해서 관동 지역에는 더더욱 그렇게 국물 요리로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그런 스타일이 유행했었다면 저희 나라는 생선을 가지고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래 기름이라든지 정어리 기름이라든지 이런 기름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튀겨가지고 뜨끈뜨끈한 상태로 해서 먹었던 게 생선을 그냥 먹으면 또 상한 걸 먹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배탈이 나고 했기 때문에 그게 튀겨서 먹으면 맛도 더 맛있고 그래서 그거를 튀기던 문화가 되게 익숙하게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묵, 오뎅이라고 하면 튀긴 어묵 위주가 이제 어묵이라고 부르고요. 일본에서는 튀긴 어묵 아게 했다고 해서 아게 가마보코라고 부르고 기본적으로 가마보코는 찐 제품 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또 이게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국물을 많이 해서 이제 국물 위주로 많이 먹다 보니까 어묵의 개념도 국물을 많이 먹고 꼬치를 먹는 이런 개념이라면 일본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더기가 더 많이 이제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물을 적게 먹고 건더기를 많이 집어 먹는 네 로바다야키나 일식집들 그런 스타일을 먹는 게 일본의 문화인 것 같거든요. 어묵 제품 자체도 튀김 어묵과 찐 어묵 차이가 있고 요리 해먹는 문화도 저희는 국물이 훨씬 많은 탕의 개념이고 일본은 오뎅의 개념으로 이렇게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다들 착각하신 게 부산 어묵이라고 하면 부산에 나는 생선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수입을 다 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원료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부산에 그때 당시에 이제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런 이제 사회적 환경에서 수산물이 많이 났기 때문에 부산에서 그거를 가공해서 먹던 문화가 발생했고요. 그런 문화가 오랜 시간 이어오다 보니까 또 그 다음 버전에 또 더 고급스러운 문화 또 더 다양하게 이제 베리에이션 된 문화들도 부산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이제 기원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런 문화는 축적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은 문화들이 축적될 수 있었던 게 이제 지역적 특성이었고 여전히 그 어묵의 가장 많은 소비를 단위 인구당으로 보면 부산, 대구, 경남 지역이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그런 거 보면 여전히 저 어묵을 먹는 문화, 어묵을 만드는 문화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봤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는 흔히 망하는 회사의 루트를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당시에 회사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만들다기보다는 무작정 회사를 더 돌리기 위해서 영업을 하러 갔던 것 같아요. 영업을 하다 보니까 더 현실적으로 받았더라고요. 아 정말 사양 산업이구나. 이 산업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보수적으로 운영이 돼서 저희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어렵다고 느끼셨던 네. 사례나 이게 사건들이 있을까요? 소비자들한테 직접 새로운 브랜드랑 또 좀 참신한 느낌으로 보여줘야겠다 해서 어묵 이번가라는 컨셉으로 시장에서 도전을 했었었는데 잘 안 됐었습니다. 역시나 아니라 다를까 기존의 고객들한테 기존의 이 아이디어랑 기존에 하는 방식을 조금 개선한다고 이게 먹혀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 어묵이 제일 얇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같은 크기로 경쟁에서 이기고 납품을 하기 위해서 더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크기는 같은데 얇게 만들어서 납품하고, 그래서 어디에서는 38g 한다면 저희 35g, 그게 나중에 28g까지도 떨어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더 위생적으로 생산한 모습, 또 더 다양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모습,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높은 편의성으로 제공할 수 있고, 거기에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공간적인 유니크함까지 다 더해져서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어묵이 아니라 뭐 빵집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가게를 봤을 때도 놀라운 그런 느낌을 저희 어묵집에서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많은 거를 담으려고 했었고요. 그게 다 담아져서 나온 완성형이 제 어묵 베이커리였던 것 같아요. 오늘 해보니까 내일 이게 필요했고, 내일 해보니까 모레는 이게 더 필요했고,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저희는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이었고요. 나중에 전 세계 시장에 특히나 이런 먹거리가 부족한 이런 국가들에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또 하나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는 수산에 인접한 이런 국가들은 수산물이 많이 나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해서 그냥 버리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잘 가공해서 밥상에 올리면 맨날 육류나 이런 거 외에도 수산물을 그분들이 저렴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이런 단백질 공급원으로 또 소비할 수 있고요. 동남아 국가들에도 뭐 피시볼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된 게 고기가 비싸서 고기 대신에 그 피시볼들을 쌀국수나 이런 데 올려서 먹는 문화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수산물들이 많이 나는 지역에 그런 것들을 가공을 해서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모든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백질 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공 기술이 좀 더 효율적이고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전 세계 좋은 원료들을 잘 가공해서 저렴한 식탁으로 제공한 게 하나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목표는 이 대체 단백질이죠. 앞으로 인류가 단백질이 너무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육류뿐만이 아니라 닭고기뿐만이 아니라 수산 단백질도 너무나도 가능성이 많거든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더 다양한 형태로 성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합바 형태로 사람들이 가방에 이렇게 놓고 단백질이 필요할 때마다 먹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향을 입히고 또 다양한 맛을 내는 데도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선호하는 이런 맛들을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맛들을 넣어가지고 또 식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어묵을 소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루트도 저희의 또 하나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또 앞으로 어묵 대체 단백질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수산물을 더 많이 먹도록 만드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다른 어묵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저가 시장이든 고급 시장이든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장들을 열고 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수산 가공업체로서의 역할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